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여러분, 제가 한동안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바쁜 일도 많았고 또 중간에 여행도 다녀왔어야 했어요. 제가 지금은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부산을 잠시 또 머리 식힐 겸 갔다 왔어요. 거의 뭐 4년 만에 여행 다녀오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다녀오니까 굉장히 리프레시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반다이 그 새로운 뮤직비디오 CODA가 업로드를 보고, 아 이거 돌아가자마자 영상으로 바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ulture Devoted Aspiration 네, 약자죠. CODA 헌신적인 열망의 문화라는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제목만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저도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저희 채널의 크메르 구독자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반다가 크메르 음악 씬에서 이룬 업적은 마치 한국 케이팝 씬의 누구랑 이제 그 체감할 때 비견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서태지 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태지라고 하는 분은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케이팝의 조상과도 같은 존재이자 어떻게 보면 케이팝이라는 음악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 한국 음악 시장을 바꾼 게임 체인저이기도 하고, 서태지 이전과 이후로 한국의 음악 역사가 나눠질 정도로 전설적인 아티스트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반다가 해파 음악을 가지고 게임 체인저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을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이 씬의 혁신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음악을 가져왔고 충격적인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다가 등장한 이후로 이 씬이 활성화가 되었고 문화가 생겨났던 거죠. 어떻게 보면 반다는 그것을 자신의 음악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고 자신의 커리어를 이제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곡이 이제 스컬투의 수록곡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이 곡이 굉장히 그 힙합의 어떤 툴 중에서도 좀 아주 클래식한 툴을 갖춘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즐기면서 이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의 CODA Culture Devoted Aspiration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mm. 반다가 내놓는 음악이나 컨텐츠 자체가 점점 이렇게 씬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반다는 뮤직비디오에도 요즘에는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진짜 반다의 음악이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에서는 카니 같은 혁신을 갖고 왔을 수 있어요. 리쉣 딥쉣 레벨라이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반다는 자신의 혁신적인 음악으로 사람들한테 이미 증명을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잖아. 난 그 누구의 것을 카피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반다의 음악은 굉장히 독창성이 강했어요. 누구의 인스피레이션, 근데 저는 그거는 있어요. 누구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만든 음악은 있을지라도 반다가 만드는 그 크메르 힙합의 바이브는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뭔가 미국 힙합에서 느낄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와 크메르 힙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전통 악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믹스해서 곡을 만드는 편이니까 정말 그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야. 아니 랩도 쩔지 뭐 음악도 쩔지 뮤직비디오는 점점 아티스틱하지. 야 진짜는 거의 뭐 인빈시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동남아 힙합을 접하는 데 있어서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의 음악들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반다가 등장하면서 어떤 동남아시아 힙합의 어떤 지도에 캄보디아가 딱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나한테는. 야, I'm a poet ready to sacrifice myself 라고 되어 있어요. 어, 되게 인상적인 문구네. 아, 가사도 잘 써요. 우우. I'm like Messi래. 어, 펀치라인 너무 좋습니다. 야. 근데 영어로 번역된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고 나니까 더 이 곡에 그 감동이 있네. 되게 자기 자신으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게임을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이런 사람이 한번 탁 나와주면은 그 씬은 이제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와... 씨. 에프이어로도 보이고 오지바비도 보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음악적으로도 어떤 화합을 이뤄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뭐 태국과 캄보디아의 어떤 역사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쨌든 음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무드가 조성을 또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F-Hero와 반다의 어떤 콜라보레이션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히스토리인 거죠. 오오오오 이 곡은 지금까지 반다가 이룬 커리어들을 이 한 곡으로서 약간 정리할 수 있는 느낌의 곡인 것 같기도 해요. 오.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같아 자신이. 근데 이런 사운드를 미국 가서 듣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떤 자신의 나라적인 정체성을 음악에 담아서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에 믹스를 한 거니까. 이제 진짜 반다는 캄보디아의 리얼 빅맨이에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짜 빅맨입니다. 이야. 예술성까지 있고 도판 랩 스킬이 함께하죠. 미쳤다. 제가 한 유튜브 시작하기 한 뭐 1년쯤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동남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로 좀 영역을 넓혔어요. 처음엔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반다의 핫보이를 알게 되고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를 한 후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반다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괴물 같았어요. 그 성장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너무 그 기세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크메르 힙합, 캄보디아 힙합의 게임 체인저, 역사를 만든 인물이 되었고 반다가 이제 걸어가는 길 자체가 이제 역사가 될 거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다의 어떤 음악성이나 뭐 예술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 곡은 반다의 지금 그동안 음악적 커리어를 정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말해주고 나는 나 only one이다. 나는 누구와도 섞일 수 없고 나는 내 자신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이 비디오를 통해서 말해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멋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힙합 래퍼로서의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이 그냥 이 가사 안에는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래퍼들이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인드 스프릿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 곡에는 다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반다의 커리어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인정을 할 겁니다. 이제 반다가 앞으로 갈 길은 이제는 앞으로는 비전을 제시하는 이제 입장이 된 거예요. 파이어니어스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새롭고 충격적인 음악을 갖고 올지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